영심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금계시야 맹추 지절에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하시면 암축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제 제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박수 주시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 저는 우리 대단한 가수님들 모시기 전에 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맞다 박수. 그렇다고 진짜 그렇다고냐? 그러면 나 속상하지. 자, 오늘이 최고로 젊은 날이죠? 닭갈비 많이 드셨어요? 저도 코로나 전에 여기 닭갈비 축제에 들어왔다가 그때 닭갈비를 먹었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게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러분들 닭갈비 맛있죠? 많이 드시고 이렇게 또 우리 닭갈비 축제에 많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가수님 모시기 전에 제가 한바탕 놀아드릴 테니까 같이 이게 맞은 놀입니다. 이게 바로 각설이죠. 여러분들 같이 함께하고 공유하고 우리 가수님들은 멋있게 무대에서 노래만 하시잖아요. 그쵸?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박수 안 주시고 속상해서 머리 이렇게 하고 있으시면 쫓아가서 콧구멍 확 찔러버리려고.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죠? 박수 많이 주시고 함께 즐거워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박수 한번 주실까요? 박수. 자, 다음 곡 갑니다. 오늘이 최고 젊은 날. 터져!